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에 대한 그 호르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에 대한 호르몬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행복과 관련된 얘기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사랑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저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3부인데요. 제가 이제 이름 짓기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이 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사랑의 진행 과정, 사랑도 단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랑도 다 같은 빛깔이 아니고 결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유명하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남자와 여자가 열렬히 키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호르몬을 생각했냐면 엔돌핀 호르몬을 생각했습니다. 저 가만히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여자의 발 밑을 보게 되면 낭떠러지예요. 저런 위험한 현실을 잊게 만드는 호르몬, 그게 사랑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엔돌핀의 이름 자체가 몰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몰핀, 엔도라는 게 뇌라는 뜻인데 뇌 안에서 분비되는 몰핀과 같은 호르몬, 그래서 엔돌핀인데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주고 뭔가 우리한테 치유가 되고 이런 게 바로 엔돌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통증에 대한 이제 진통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그 분만할 때 그 통증은 뭐 저는 남성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데요. 그 통증을 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엔돌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힘들고 위기 상황일 때 우리 인간은 사랑을 찾게 돼 있고 그런 사랑에 대한 호르몬을 왜 사랑을 찾게 되냐면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그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엔돌핀이라는 것은 남녀관계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파민은 호감 호르몬인데요. 호감 호르몬만 갖고 안 되죠. 관계가 진행되려면 뭔가 조금 거기에 엑셀러레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 호르몬이 두 번째 호르몬이 페닐에티라민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페닐에티라민은 초콜릿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카사노바가 그 여성들한테 초콜릿 선물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선물하잖아요. 화이트데이나. 네. 일단 이제 사랑이 한 단계 올라가면 페닐에티라민이 필요하고 페닐에티라민이 들어오면 또 이제 사랑이 한 단계 성숙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완성, 그런 극치감. 그럴 때는 아까 그 크림티의 키스처럼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게 꼭 그런 어떤 격렬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닌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콘스탄트 브랑쿠시의 입맞춤이라는 이 조각을 보면요. 둘이 키스를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봤던 크림티의 키스하고 뭉크의 키스하고 이 입맞춤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그 왜 유치원에서 뽀뽀하는 것처럼 굉장히 앙증스럽고 귀엽거든요. 이런 어떤 말하자면 성적인 느낌 없는 아주 이렇게 플라토닉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플라토닉한 사랑, 하나는 또 이제 에로틱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예, 아가페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또 다른 호르몬이 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플라토닉한 사랑을 이어서 클림트는 키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엔돌핀과 어떤 에로틱한 사랑을 갖다가 그 그림에 그려냈지만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클림트가 사랑했던 여자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에밀리 플리게라는 여자인데요. 이 에밀리 플리게하고는 거꾸로 키스조차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플라토닉한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플라토닉한 사랑은 페닐에티라민이 좀 관여하지 않을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의 사랑은 뭔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 그 그윽한 눈빛으로 보라보는 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옥시토신 그러면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원래는 아이를 태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거든요.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네. 그분이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옥시토신은 말하자면 어머니를 진정한 모성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제가 좋아하는 신인데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죠. 그럴 때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귀엽죠. 네. 이 메리카사티 아기의 첫 손길이라는데요. 이 아기를 바라보는 이 눈빛에는 옥시토신이 뚝뚝 묻어져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리카사트는 평생 모태 솔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그 옥시토신의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런 엄마와 아이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분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랑이라는 게 결이 좀 틀리고 빛깔이 다채롭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둘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까 클림트의 키스의 사랑이라든지 아까 왜 꼬마들을 입맞춤하는 그런 플라토닉한 사랑하고 뭔가 다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이렇게 두 부부가 느끼는 사랑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좀 작용할 것이다. 아가페적인 사랑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할 거고요. 이 그림은 역시 클림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쪽 오른쪽에 아이나 자식을 바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요. 둘이 또 이제 분가해서 열렬히 사랑하는 또 자식들의 또 뜨거운 사랑도 있고 또 저렇게 플라토닉한 사랑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삼면도가 인생의 여정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바로 결이 다른 세 가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랑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반감기가 있거든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감기가 지나가게 되면 권태기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남자의 그 권태기가 여자의 권태기보다 좀 빠르답니다. 그건 남자가 조금 더 실증을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도 호르몬의 이제 뭐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권태기라는 게 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태기가 올 때쯤 돼서 다시 호르몬의 배터리를 재충전해라. 리사이클링 해라. 뭔가 서로 변화를 주고 배려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의외로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절 같은 거, 어떤 그 충성심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옥시토신이 생기고요. 이 바소프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정절이나 충절 그런 것들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보면은 굉장히 그 일부일처제를 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물들은 이 수컷에는 바소프레신이 많고 이 암컷에는 옥시토신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거를 바람기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바람기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인간은 사랑을 하게 되는가라고 이 그 뭐 명제를 저한테 던진다면 저는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호르몬과 제가 연계돼서 이 행복 호르몬 얘기를 하면 그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저는 이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1호의 오후라는 그림을 보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파리 근교에 있는 그랑자트 섬의 이제 1월 오후를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햇볕이 이렇게 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 그림은 앙리 마티스의 폴리네시아의 하늘이라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마음이 아주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보면은 저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각나고요. 같은 짝으로 이루어진 이제 폴리네시아의 바다라는 그림도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갖다가 시사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행복에 대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호르몬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파민 호르몬 말고 이제 엔돌핀 호르몬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열렬한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 말고 또 중요한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아가페적인 사랑. 거기에 또 옥시토신 호르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어떤 안온함을 느끼는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아까 제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을 왜 강조를 했냐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요 그 햇볕을 쬐면 비타민 D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트립토판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햇볕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이 엔돌핀, 그다음에 이제 옥시토신, 배려의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인데 하나하나 제가 그 이 각각 세 개의 호르몬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돌핀 호르몬 처방전 말씀드릴 텐데요. 엔돌핀이 잘 나오게 하려면 장시간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 러너스 아이 같이 장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 엔돌핀이 나오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플라세보 효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플라세보 효과는 많이 알아도 노세보 효과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플라세보 효과는 이건 약이 아닌데 이거 너한테 건강에 도움이 돼 그러면 먹으면 정말로 효과 없는 약이라도 효과가 있는 게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걸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고요. 노세보 효과는 저거 먹으면 괜히 나 안 좋을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그걸 먹게 되면 괜히 배탈 나고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플라세보 효과, 노세보 효과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거꾸로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크게 웃으면 이제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광대뼈 주위의 근육이 막 움직이면 이 코 뒤쪽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이 신경을 자극해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데 웃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막 입이 찢어질 만큼 웃고요. 둘째는 막 들숨이 아니라 날숨으로 이렇게 하면서 15초 이상 웃으라고 돼 있고요. 셋째는 배가 출렁될 때 우리가 박장대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출렁인 만큼 온몸으로 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 장시간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웃어라. 그다음에 이제 식사에 관련돼서는 매운 음식이 또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많이 먹고 김치에는 고추에 캡사이신이 많아서 이 특정 호르몬, 이 캡사이신은 엔돌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파민의 분비를 많이 시키고요. 이런 좋은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 지방산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매운 음식이 좋다. 네. 그렇지만 너무 맵게 먹어가지고 뭐 떡볶이도 너무 매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먹어서 뭐 위장병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매운 음식 먹는 거 좋다. 네. 그거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카사노버 얘기했잖아요. 네. 이 초콜릿에는 페닐에티라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페닐에티라민 다음에 엔돌핀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는 게 좋은데 이제 기왕이면 좀 칼로리가 적은 다크 초콜릿을 들어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옥시토신 호르몬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옥시토신 호르몬이 배려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 처방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 비타민 C하고 D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 D가 옥시토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그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 비타민 C하고 D를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가, 그다음에 이제 명상, 음악, 반신욕은 이게 제가 잘 저의 또 중요한 또 취미 중에 하나인데 이 반신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가나 스트레스가 떨어지면서 옥시토신과 스트레스가 서로 이게 상고적인데 이 상극적인 게 없어지면서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되고요. 스킨십을 해라.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손주나 부부간에 연인간에 스킨십을 하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고요. 꼭 이게 사람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이 아니라도 반려동물이라든지 좋아하는 인형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물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질문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스킨십해도 옥시토신이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스킨십을 해야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술이 좋아요, 어떤 차가 좋아요 하는데 저는 뭐 저도 즐겨 먹는 차가 카모마일 차인데요. 이 카모마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진정작용이 있어서 불안감이 떨어지고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고 카모마일에는 또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면역도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옥시토신 분비에 중요한 생활 습관은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과묵한 사람을 좋아했잖아요. 슬퍼도 안 울고 기뻐도 이렇게 기쁜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마음 유교적인 그런 관습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옥시토신 분비가 잘 나오려면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떤다든지 막 한참 전화로 얘기하다가 우리 만나서 또 얘기하자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지 영화 스포츠 경기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같이 공감해서 박수 치고 웃고 막 울고 막 이런 감정을 잘 표출해야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된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막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이제 가질 때 옥시토신이 잘 나오고 일상에서도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해라. 꾹 참지 말고 그럴 때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이 세로토닌 호르몬 처방전을 말씀드리면 8가지가 됩니다. 무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로토닌의 원료가 뭐라고 그랬죠? 트립토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야지 세로토닌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이 치즈나 요구르트, 견과류 많습니다. 바나나 많고요. 뭐 현미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음식 말고도 이 관자놀이 미간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잘 돼 있고 아까 제가 이제 크게 웃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로토닌은 조금 이제 심호흡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478 호흡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478 호흡법은 뭐냐면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요. 7초간 숨을 멈춥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 들이마신 거를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깊게 한숨 쉬듯이 내뱉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는 걸로 그럴 때 같이 명상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게 햇볕을 쬐면 햇볕이 우리가 보면은 천연 영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잘 합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 식사는 가급적 탄수화물 위주로 좀 드시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에 급격히 분비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세로토닌의 농도를 더 빠르게 높이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첫 끼는 건강한 탄수화물로 식단을 가져라. 그다음에 장 건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의 80에서 90%는 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뇌에 어떤 이제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우울증 환자들이 변비나 설사가 잘 생기는 이유가 세로토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균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인 유산균 좋은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 그래서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일곱 번째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은데 왜냐하면 현미에는 비타민 B6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 B6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불규칙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늘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일 일사,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해라. 오늘 막 일을 몰아서 하고 그러지 말고요. 오늘 그냥 하루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 나머지 일은 또 내일을 미루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명화로 시작한 즐겁고 재미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제가 강연을 보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호르몬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세로토닌,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게 4, 7, 8 호흡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자세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초간 코로 들이마셔라. 7초간 숨을 멈춰라. 그다음에 이제 8초간 입으로 내셔라. 근데 의외로 이제 습관이 되면 쉽지만 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막상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없어지고요. 또 이제 아까 스트레스도 우리가 왜 좀 한숨 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다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날숨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로토닌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7, 8 호흡법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연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막 너무나 이제 그 진짜 그 이유나 목적 없이 사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고요. 또 그 목적을 갖고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행복을 위해서죠. 근데 가끔 이제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소중한 행복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내가 이제 뭔가를 사랑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갖다가 원하게 되면 다시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기 때문에 기쁜 거지 주고 또 받으려고 생각하게 되면 행복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벌써 다음 강연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제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로토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되는 물질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멜라토닌 호르몬하고요. 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라토닌과 코티졸에 대해 강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 강연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